반갑습니다.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애호박 볶음을 할 건데요. 사각사각하게 볶는 법 알려드릴게요. 재료 초간단입니다. 애호박 한 개하고 국간장, 마늘, 소금하고 통깨하고 참기름 있으면 됩니다. 식용유도 약간 필요합니다. 깨끗하게 세척한 애호박 채썰어 줄 겁니다. 애호박이 굉장히 단단해요. 고르실 때 단단한 걸 고르셔야 됩니다. 채썰어 주세요. 채썰은 애호박을 냄비에 다 넣어주세요.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중불에서 애호박이 3분의 2 정도 익을 동안 볶아주세요. 애호박이 3분의 2 정도 익을 날 때, 이때 마늘 한 스푼 넣어줍니다. 그리고 국간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그렇게 살짝 볶아줍니다. 부족한 간은 소금간 약간 해주세요. 불을 끄고 잔불에서 익혀줍니다.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을 둘러주고요. 통깨 솔솔 뿌려줍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자, 부산아지매표. 물컹하지도 않고 사각사각한 애호박 볶음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방법대로 해보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